네, 잠깐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작년 8월이었죠. 그때 발표한 싱글 이즈 프롬 아이즈 이후로 5개월 만에 컴백하셨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여기 아이즈를 기다린 많은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렁찹니다. 사실 아이즈의 신곡을 기다린 건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작년 8월 싱글 앨범 From Eyes 이후로 5개월 만에 나오는 이 싱글 앨범인 만큼 소감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또 기간으로는 공백기가 5개월 정도였는데요. 네. 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우리 팬분들과 또 대중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연말에 콘서트도 했었고 또 해외에서 공연도 하고 또 방송 활동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또 네. 작년 11월에는 스페셜 싱글 메멘토를 또 발표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백기 동안 팬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컴백을 하는 만큼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이 정말 의미 있는 컴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대단한 곡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아이즈 싱글 3집 타이틀곡 더 데이의 뮤직비디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이즈를 의미하고 있고요. 저희가 싱글 1, 2집에서는 이제 밴드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싱글 3집 더 아이즈부터는 K-로그의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열망을 담은 앨범입니다. 왜 가수는 곡 이름이나 앨범 명 따라간다고 하는데 진짜 꼭 앨범 명 따라서 누구나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이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영상 자체가 예술 작품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촬영했는지 그리고 벌써 세 번째죠? 그 이사강 감독님과 호흡을 맞췄는데 작업은 어땠나요? 아, 네. 이번 저희 아이즈의 뮤비 촬영 컨셉은 일단 호텔리어 컨셉이고요. 네. 저희 아이즈와 이사강 감독님과는 정말 많은 뮤비를 찍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뮤비 촬영을 찍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즈가 촬영한 장소가 미술 전시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술 전시관이죠? 그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네. 네, 미술 전시관이에요. 아, 네. 파랑새 네.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 아, 네. 뚝딱 미술관. 네, 파랑새가 행복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멤버들이 감독님과 아무래도 친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즐겁게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뮤직비디오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쯤에서 여기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즈의 신곡 더 데이 라이브 무대로 만나보실 텐데요. 멤버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떨리나요? 네. 네. 잘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바로 아이즈의 더 데이 라이브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